김민영입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섭니다.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이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해서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거죠. 임금을 올려주거나 또 배당을 늘려주거나 투자를 하는데 쓰지 않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까 기업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만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활성화하자는 데는 저도 찬성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모습이죠.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야 부동산 투자도 활성화가 될 텐데 인구 구조나 또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뀌어서 지분세 수요가 좀 줄고 있고요. 또 가계 부채도 이미 상당하다는 점은 좀 걸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3년 전에 도입했던 알뜰 주유소요.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점점 늘어난다고는 해도 서울 인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또 가격 인하 폭도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서 소비자들이 크게 찾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알뜰 주유소가 등장을 하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휘발유 가격 인상이 자제된 효과는 있었다고 하는군요.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활성화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생생경제 3, 4부에는 금요기획 토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요기획 주제는요. 기업소득 환류세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논란이 됐던 사내 요구금 과세에 대해서 어제 기획재정부는요.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들고 나왔는데 일부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단기 이익 가운데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은 그런 이익금의 일부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이 기업소득 환류세에 대해서 찬반 양 얘기를 심도 있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쉐보레 한국능력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상품권, 30만원 주유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랜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정보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ing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우주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도 강세 마감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대비 7.23포인트, 0.36% 상승하면서 2033.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에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고점인 2050선을 과연 한 번에 돌파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한번 쉬었다 가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은 점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좋은 추세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현격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은 7월달 들어서 이틀만을 제외하고는 그 이틀도 뭐 그렇게 큰 매도세는 아니었고요. 이틀만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흐름들이 시장을 상승시킬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됐고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들이 하나 포착이 되어졌는데요.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도만을 하던 기관이 네.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많이 샀나요? 규모는 크진 않았습니다. 네. 368억을 샀는데 그 주체도 보통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던 주체인 금융투자, 즉 증권과 투신권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왜냐하면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펀드 안매가 계속 줄을 이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럼 펀드 안매가 줄을 이으면 당연히 특별히 투신권은 무조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식을 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기관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거나 또는 펀드 환매가 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전고점을 향해서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아,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예약이 안 드렸는데요. 코스닥 증시도 강세 끝났습니다. 3.11포인트 전일대비 0.56% 상승하면서 562.78포인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관이 계속해서 사게 될지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을 좀 보게 될까요? 아무래도 뭐 실적 이런 것들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왜 오르느냐 이건데요. 더 나빠질 게 없을 경우에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예, 주식이라는 건 항상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건데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깨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이미 실망을 한번 세게 한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면 3분기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나빠지지 않으면 실망할 게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외국인 수급 흐름들은 굉장히 양호하고 신흥국에 대한 그 매수의 그 흐름들이 상당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실망해서 매도할 사람만큼은 다 매도한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는 상황이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지금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좀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증시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배당에 대한 압력이 얼만큼 있을 것이냐.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배당을 과거보다 좀 많이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성장 저금리 국면이기 때문에 0.5% 1% 배당을 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항상 위험하고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온다면 예금 대신 할 수도 있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이 오게 된다면 항상 조금 할인을 받던 증시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최근 다음 주까지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요. 한 2050선 정도에선 공간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번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저앉더라도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뒤로 갈수록 기대감은 차츰 계속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차관급 인사가 났죠? 네, 네. 우선 장관급 일부하고 네. 차관급 인사가 났는데 우선 국무조정실장,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이제 총리를 보좌하면서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는 추경호 교육부 1차관 임명이 됐습니다. 네. 장관급이고 장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는 자리고요. 대신 차관급 중에서 그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국회청장, 이른바 우리가 뭐 4대 권력 기관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는 임원수 서울국회청장이 승진 내정이 됐습니다. 기타 이번에 오늘 발표된 차관급 명단을 보면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주영환 청와대 금융비서관, 2차관에는 박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등 뭐 한 7~8개 부처 차관들이 임명이 됐는데요. 가장 신난 데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오늘 그 인사대상이 13명인데요. 그 중에 6명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렇네요. 예, 기존 기획재정부 1차관, 2차관이 다 승진 또는 타부처로 영전이동을 했고요. 그 차관 자리에 내부 승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외청장, 그러니까 관세청, 조달청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승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늘 발표된 차관급 인사 중에 이 절반 정도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관가에서는 역시 힘 있는 장관이 오니까 최경원 기획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경제부총리가 오니까 역시 그 실세 파워가 입증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작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차관급 인사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무원들은 이 장관급 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자리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임명이 신중합니다. 어느 정도 때나. 하지만 이제 차관급 같은 경우는 그 소위 인사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과거에 보면은 뭐 한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면은 이게 바꾸는 게 관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작년 올해 그 차관급 인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소위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오늘 부처 이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인사소통이 상당히 트이게 됐고,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지금 어쨌든 속으로 웃는 부처는 기획재 정부인 것 같습니다. 네, 변동이 좀 많이 있을 테니까요. 예, 네. 그리고 어쨌든 승진도 많이 있고, 예, 힘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나왔네요. 네. 아,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유병률이 거의 그러니까 10명 중 1명 꼴입니다.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의 김기웅 교수팀이 지난 199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표된 이 치매 관련 논문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최근 23년 동안의 이 치매 유병률 동향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유병률, 유병률이라는 건 이제 그 병을 갖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네. 9.2%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 1명꼴인데, 참고로 그 세계 치매 보고서에서 보고가 됐던 동남아시아의 치매 유병률이, 그리고 또 중국의 치매 유병률이 대략 4에서 7% 사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거고, 훨씬 높다는 건 우리나라가 특별히 치매에 잘 걸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고령화가 이쪽보다 훨씬 더 진전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치매 발생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되니까 그만큼 치매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네,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병 유병이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혈관성 치매라는 것도 있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진단을 하면은 그만큼 퇴화를 뇌 기능의 퇴화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켜서 호전될 확률이 있는 것이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동맥경화 이런 그 성인병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면은 역시 이 혈관성 치매의 발생도 함께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연구팀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치매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네. 길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본인보다도 이제 주변 사람들, 예. 가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관리가 되면 참 이 가정을 이 피폐화시키는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은 이제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가 차원에서 치매에 대한 관리.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치매를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노인들한테 그 부여되는 등급에서도 치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등급을 부여해가지고 다른 그 거동 불편이나 이런 거와는 또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국가 차원에서 관리 할 수만 있다면 예방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그 함께하는 가족들 특히 네. 자녀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의식의 좀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뭐 가전 사업이 기본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이걸 팔겠다고 하네요. 네, 뭐 미국 최대 기업이고 네. 최대의 전기업체인데 이 GE. 과거 우리 아마 지금 기성세대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냉장고가 유행하기 전에 네, 여기 예전에 부사치면은 그 네. 이 제네랄 냉장고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어쨌든 이 주위에 이 모텔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전사업부가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그래요. 이 주위라는 회사는 끊임없는 구조조정, 사업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항상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기왕에 수익성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이제 버리는 걸로 유명한 기업인데 이번에 그 가전 부분을 팔기로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걸 누가 인수할 것이냐. 네.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는 사실은 주위를 이미 앞서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를 인수할 실력이 없고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네. 가장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가 이 중국의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예, 네. 1989년에 이제 냉장고를 만들면서 네. 출발한 회사인데요.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고 워낙 많은 물량 쏟아내고 또 중국 내수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LG전자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중국 특유의 어떤 물량 공세,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이 G의 냉장고 이 세탁기 부분을 인수할 경우에 이 하이얼의 그 성장세는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또 LG전자의 굉장히 강력한 도전자, 안에 지금 위협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IT 업체들 보면요. 사실 미국에서 지금 버리는 사업부를 굉장히 많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노버라는 PC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IBM 인수했죠. 그렇죠. IBM 인수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모토로라 부분도 또 어디가 인수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중국이 자체 기술력도 뭐 이미 많이 앞서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이 소위 매물로 나온 것들을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수요를 키워가고 있는데 지금 100세까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근데 만약에 중국의 하이얼이 주위를 인수해서 수요를 키워간다면은 어쨌든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를 맡게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업체들 그냥 성장하고만 있다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다 거의 성장을 다 했군요. 그 여러 그 IT 관련 전시회 가보면요. 네. 사실 뭐 중국의 힘이라는 걸 대단하다는 걸 느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 하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88 더블 박스 주세요. 73대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73. 생생경제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경제신간 그리고 경제영화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 지금 경제영화관을 진행하는 기자죠. 경향신문 박병일 기자의 신간인데요. 이 기자가 쓴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여름 휴가 기간에 최고 경영자가 읽어야 할 도서 11권이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영화관에서는 로맨틱 코미디 스파이 조스 감독의 영화 허에서 가상화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용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 만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요즘 경제기사를 보면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기사가 많은데요. 앞으로 2, 3년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황금처럼 중요한 시간이란 뜻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사고가 난 직후 몇 시간이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TV나 라디오에서는 시청률, 청취율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를 뜻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1번 골든벨, 2번 골든타임, 3번 작전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연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미덕 기자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죠.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 하면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황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황금처럼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세월호 사건 때도 사고가 난 직후에 이 시간대에 구출을 했으면 승객을 정말 많이 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다 해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골든벨, 2번 골든타임, 3번 작전타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시면은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의 신간인데요,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코크에,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코크어라.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코코 얼음 잔수기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내비하세요. 그래! 올레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책은요,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제목의 네. 책입니다. 예. 경제, 문학. 사실 언뜻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종이거든요. 네. 예, 우리가 보통 문학 그러면 허구와 상상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렇죠. 픽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경제는 어쨌든 우리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잣대이면서 또 뭐 가계, 기업, 정부 여러 주체가 모여서 이루어내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또 문학은 인문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경제학은 과학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서점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찾기 힘든데요, 네. 서로가. 문학과 경제를 또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특히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작품이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네.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면 이 문학 작품의 하나의 커다란 세계관을 이해하게 되면 아, 이 문학이 단순히 허구와 픽션이라고 볼 수 없겠구나. 아. 거기에 경제와 삶이 들어있구나. 네. 이런 걸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홍순철 칼럼니스트의 의견이신가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예.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근데 요즘에 그 인문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자,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자,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네. 우리가 문학, 문사철이라고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이러한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최근에 인문학, 인문경영 열풍에 담겨져 있는 건데 이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은 이러한 어떤 융합 트렌드에 네. 어울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상당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부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경제 용어조차 잘 몰라서 좌충우돌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경제를 설명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이 탄생했다고 그럽니다. 네, 평소에 이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코너 다음에 이 영화 경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박병률 기자가 저자잖아요. 그렇죠. 영화와 경제 이야기는 뭐 저희 방송에서도 하고 있지만 문학과 경제 이야기를 또 책으로 냈으니 참 바쁘게 살아요. 예, 부러운 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 모두 36편의 예, 동서양의 고전들 그리고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환경
또 책을 쓴 저자가 살아냈던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학 작품들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 용어들이 마치 암호 풀리듯이 이해가 되고요. 또 정말 이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폭도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학을 뒤집어 보면 경제가 보인다.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주인공들의 내면에는 경제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경제 심리가 깔려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예를 들어봐주세요. 네. 예를 들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동기부여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미카엘 엔데의 모모를 통해서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이라는 경제적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최근에 제가 다시 모모 읽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괴테이의 젊은 노래들의 슬픔을 읽으면서 경제학에서 중요한 보완제와 대체제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고요. 서머셋 몸의 달과 육펜스를 통해서는 꿈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난제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참 잘 조합을 시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여기서 낭독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저돌성과 실천성, 가치창조를 중시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덧붙여지는 것이 사회적 책임의식이다. 빌 게이츠가 말한 창조적 자본주의의 근원이기도 하다. 조나단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다른 갈매기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 자유라는 가치를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누리고 싶어 했다. 조나단이 다시 지상으로 가려 하자 설리반 선생은 말린다. 왜 너를 추방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하지만 조나단의 생각은 확고하다. 자신이 사랑을 펼치는 방법은 진실을 찾고 싶어하는 갈매기에게 자신이 본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사회적 책임이다. 지상으로 돌아온 조나단은 플래처를 가르친다. 조나단이 멘토고 플래처가 멘티다. 플래처가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나단은 떠난다. 멘토가 떠나자 멘티는 다짐한다. 한계가 없다고 했죠, 조나단. 그렇다면 제가 희박한 공기를 뚫고 당신이 있는 바닷가를 찾아갈 날도 곧 오겠군요. 그땐 제가 익힌 새로운 비행 기술을 보여줄게요. 기다리세요. 기업가 정신은 이렇게 이어진다. 제가 이 조나단 이야기를 읽었던 게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되셨어요? 네. 아,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좀 일찍 읽었나 봅니다. 근데 이 갈매기의 꿈에서 그냥 좋은 이야기들, 뭐, 멀리 날아야. 그러니까요. 막, 높이 나야 멀리 본다.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냈군요. 멘토와 멘티. 네. 기업가 정신, 모험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이 문학 작품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옛날 글이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문학 작품이 있어서 반가웠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작품인데요. 저 또한 한 30년 전쯤에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네, 많은 분들에게 이 기억에 남아있는 문장이 있죠.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막 적어두고 이랬죠. 그렇죠. 네.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데미안을 만나서 참다운 어른이 되어가는 싱클레어의 이야기를 담은 성장 소설인데요. 네.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보다 깊이 이 작품을 이해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 작품을 쓴 게 1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네. 곧 헤르만 헤세는 자신이 직접 집단 광기에 의한 전쟁의 피해자였고요. 예.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조국의 청춘들에게 뭔가 좀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집필했던 건데요. 네네. 경제학자 문학살롱에도 데미안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것 또한 경제와 연관지어서 아주 멋있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 데미안을 또 어떻게 경제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싱클레어의 갈등 상황에 주목을 합니다. 네. 싱클레어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기존의 질서체계 그리고 이를 깨고자 하는 자신과의 갈등에서 비롯되죠. 살다 보면 진리가 아니지만 잘못된 길이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야 되는 집단 다수가 네. 그렇게 가니까 예. 따라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서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죠. 아, 데미안에서 이걸 뽑아낸 그런 말입니다. 네.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조 효과, 예, 편승 효과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예. 밴드웨건 효과란 말이 생겨난 건 서커스나 포레이드 행렬의 제일 앞에 밴드들, 마차와 밴드들이 따라가고 이 밴드웨건이 풍악을 울리면서 앞서가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어, 저기 뭐가 있나 봐 라고 네. 하면서 따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쭉 몰려간다라는 거죠. 네. 이게 우리 경제사를 보면 네덜란드의 튤립 구근 사태. 아, 이게 또 엄청난 그 투기. 그렇죠. 광품이요. 광기 예, 투기. 예.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예. 집단 광기에 의한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봤던 경우들이 생겨났는데, 이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통해서 밴드웨건 효과를 끌어내서 네. 우리에게 예. 집단 광기에 이끌리지 말고, 대세에 편승하지 말고 정말 싱클레어처럼 네. 자신의 알을 깨우고 나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네. 정말 저는 이런 면에서 박병률 작가가 참 되게 부럽더라고요. 박병률 기자가 싱클레어 같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신도 정말 알을 깨고 예. 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네. 이 작품 속에 모두 36편의 서양과 동양의 우리나라의 고전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작품들을 보다 깊게 읽으면서 네. 경제학 용어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 만만치 않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코너에 나오는데 제가 싱클레어라고 좀 불러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컬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멀리 있고 어려운 것이 경제는 아닙니다. 영화 속에도 경제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경제 찾아보는 경제 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코너 들으셨어요? 네. 네. 그 문학살롱을 쓰셨더라고요. 네.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품에서 다 경제를 찾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영화인가요? 네. 만약에 세상에 내 마음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연인이 있다면 어떨까? 좋죠. 네. 제가 막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다 받아주고요. 네. 또 화나면 화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이해하고 네. 나만을 이해하는 그런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허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ATR이니까 예, 예. 이제 그녀 이런 뜻입니다. 네. 보통 저는 이게 그냥 쉬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녀에게 혹은 그녀를 네.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지 되나요? 네. 서라고 한 게 조금 특이하게 느껴졌는데 네. 내용을 간략하게 좀 들려주세요. 네. 한 이혼남이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을 가상의 여인으로 사랑하게 된다. 는 게 그 큰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네. 근데 살짝 이제 공상과학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좀 그런 이제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테오도르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요. 대필 작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편지를 대신 써주는데 이제 정작 자신은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되게 공허한 상태인데 근데 어느 날 인공지능을 갖춘 운영체제를 탑재한 어떤 기기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스마트폰처럼 생긴 기계인데
이 스마트폰이 나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여성 목소리를 가진 이 인공지능은 자신을 사만다라 이렇게 불러달라는데요. 이제 이 사만다는 이제 테오도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잘 감싸주고 아픈 데를 또 잘 이렇게 또 다독여줍니다. 마침내 테오도르는 바로 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이 기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이 테오도르는 공허함에 빠집니다. 만질 수도 없고 과연 이런 사랑이 정상적일까?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참 근데 비현실적인 얘기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예, 여기서 한번 영화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미스터 Theodore Twombly, welcome to the world's first artificial intelligent operating system. We'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Are you social or antisocial? Not as ever, but social. How would you describe your relationship with your mother? Thank you. Please wait as your operating system is initiated. Hello, I'm here. Hi. Hi, I'm Samantha.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You're too funny. Okay, good, I'm funny. I'm going to learn everything about everything. I lost the way you look at the world. What's it like to be alive in that room right now? I wish I could put my arms around you. I wish I could touch you. How would you touch me? 영화 듣다 보니까 영화에 막 빠져드네요. 이 사만다 목소리,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스칼렛 요한센죠? 네, 맞습니다. 네.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더 약간 더 섹시하게 보이는데요. 이 목소리 연기만으로 스칼렛 요한슨은 그 로마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영화 전문지 롤링스톤은 아주 달콤하고 섹시하면서 진심 어린 목소리 이렇게 또 호평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경제 이야기를 뽑아오신 거예요? 네. 뭐 눈치채셨겠지만 네. 이 일종의 이제 버추얼 월드죠.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 네. 이제 사만다는 사실 이제 가상의 여인인데 과연 이런 가상의 세계 언제일까?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라든가 금융 쪽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전산 시스템이 또 발달하면서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별 생각 없이 쓰는 신용카드 한번 생각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물건을 사고 나서 그리고 신용카드를 꺼내서 그냥 긁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동전하고 지폐가 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과거 사람들이 봤다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예, 아마 하겠죠. 네. 이 신용카드는 이제 실물이 사실적으로는 오가지만 이제 그 우리가 형태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전산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거래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나간 또 그런 이제 가상화폐가 있는데요. 사이버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과거에 우리가 싸이월드 많이 해보신 분, 그 돗돌이라는 게 있었죠. 많이 모았죠. 네. 네. 이거 사실 컴퓨터 안에서만 존재하는 돈이고 현실에서는 글 쓰기가 힘든 돈인데. 그런데 이 일부 그 도토리로 현실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제 거래는 되지 않는 가상 속의 화폐였습니다. 특히 우리 일상 속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가상 화폐 대표적인 게 아마 마일리지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하면 마일리지 쌓이는데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이거 사실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이 가상으로만 거래되는 화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예 화폐 단위가 다른.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월정의 가상화폐는 우리가 원이든지 달러든지 실물을 기반으로 한 네. 그런 화폐가 많은데요. 요즘 아예 이제 가상화폐, 이게 새로운 그 개념의 화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비트코인입니다. 이 이제 디지털 단위인 그 비트, 그리고 이제 동전, 그 코인을 합친 이 단어인데요. 이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도 아직도 모릅니다. 옛날에 뭐 가모토 사토시라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 찾았다고 나는... 또 뉴스에 그 보도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자신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한 게 컴퓨터에서 채굴을 하죠, 이걸. 네. 네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그 수학 문제를 풀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주는데 이제 이게 싫으면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돈을 사야 됩니다. 이 돈이 재밌는 게 2012년만 해도 1 비트코인당 5달러밖에 안 하던 게 이게 작년 말에는 무려 1,200달러를 넘으면서 신도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이제 기업에서 또 실제로 이제 거래를 허용했는데요. 네.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 그다음 메이시스 백화점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빵 체인이 예, 특정점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꽤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 비트코인 말고도 가상화폐가 또 있죠. 네, 뭐 가장 유명한 게 뭐 비트코인입니다만. 유산 코인, 유산 그 가상화폐들이 많습니다. 그 라이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이트코인은 이제 사실 비트코인은 보면 이제 금화의 의미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라이트코인은 보면 이제 그 은화를 좀 그 의미하는 건데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채굴하기도 쉽고 그런 좀 그 좀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다음 뭐 피어코인, 뭐 네임코인, 월드코인. 뭐, 그 다음, 뭐, 제우스코인. 온갖 종류의 가상화폐가 지금 인터넷상에 있고, 일부는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하던 거래소가 막 파산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규제를 벗어나 있으니까, 네. 뭐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손실을 당해도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게 가상세계의 이제 단점이 사실은 이제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어딘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물을 수 없는데 네. 이 가상화폐도 사실 이제 똑같습니다. 어떤 현실적으로 이게 보상을 해줄 그럴 데가 없고요. 또 이제 표준화된 가치도 사실은 찾기가 힘듭니다. 안정성이 낮고 변동성이 이제 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뭐 원화라든가 달러와 이거는 이제 정부가 보증을 쓰는데 네. 이 가상화폐는 아무도 보증을 쓰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네티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화폐로서 이제 가치가 다시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저장의 안정성도 좀 떨어지는데, 네. 컴퓨터 저장이 되다 보니까 해킹을 당해서 그렇죠. 돈이 달려버리면 예. 그냥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네. 지하 경제 사용될 우려가 또 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실제로 네. 뭐 마약 판매, 무기 수출, 비자금 축적할 때 이럴 때 쓰이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이 이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데까지 쓰이게 되면은 당연히 좀 눈에 가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관심은 가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였습니다. 네, 피자 오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만 5천 원! 1588, 5588, 피자 헛! 더블 박스 주세요.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지스리로 작품 사진을 찍는 법. 그냥 찍어. 레이저로 잡는 오토포커스로 터치하는 순간 작품 사진.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일 핑계로 가족한테 늘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A4 타입이군요. 가족 간의 건강한 추억을 위해 나트랑 5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에는 생생경제 퀴즈가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나 이 어떤 치료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도 이것이라고 하고요. 또 세월호 사건 때는 사고 난 직후에 승객을 많이 구출할 수 있었던 이 몇 시간을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경제기사에서는요.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은 골든벨, 2번 골든타임, 3번 작전타임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경향신문 박병일 기자의 신간 경제학계 문학살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1354님. 택시도 이것이 있답니다. 바로 출퇴근 2시간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많이들 타니까요. 또 0801님. 세월호 참사 때 이것을 지켰더라면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골든벨, 2번 골든타임, 3번 작전타임입니다. 내신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생생경제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